자, 여덟 번째입니다. 여기부터 중요한 이제 척수각의 삼각함수 크기입니다. 30도 2, 여기가 60도, 얘가 1, 얘가 루트 3이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 몇 도죠? 코사인에 30도 요거는 얼마분 얼마? 찍었을 때가 밑에 끝나는 게 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뭐야? 사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에 30도 요거는 시작이 밑에 끝나는 거 위에 갑니다. 자, 2분의 1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뭡니까? 탄젠트가 되겠죠. 자, 그럼 탄젠트의 30도는 얼마 분의 얼마? 시작이 루트 3이고 끝나는 게 1입니다. 루트 3분의 1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30도 끝났고. 자, 60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 있는 게 60도예요, 60도.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뭐야? 코사인이죠. 코사인의 60도는 얼마 분의? 2분의 1 값. 자, 각을 띄고 둔다고 해서. 사인의 60도입니다. 사인은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각을 이렇게 경사로를 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시작은 2고요. 자, 끝나는 건 얼마야? 루트 3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루트 3이 된다. 그 다음에 탄젠트의 60도 가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60도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자, 그러면 시작은 1이고요. 끝난 건 얼마야?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60도 각일 때 해석을 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30도, 60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크기입니다. 자, 60도. 자, 방금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렉트로 지금 했는데 요 놈을 갖다 이렇게 돌려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사인 60도죠? 2분의 1 값을 갖는다. 자, 이렇게 되면 뭐야? 사인의 60도가 되는 겁니다. 2분의 루트 3의 크기 같고요. 이렇게 되면 뭐야? 탄젠트 60도니까 1분의 루트 3의 크기를 갖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여기가 2고 얘가 1이야. 루트 3이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 자, 루트에다가 요거, 자, 2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있는 거, 1에 제곱하면은, 자, 루트에 4에서 1 빼주니까 얼마 나와요? 루트 3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열 번째, 이제 45도짜리입니다. 자, 요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똑같은 뭐야,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크기 똑같다. 자, 1하고 1입니다. 요거 얼마? 루트 2가 나온다. 자, 왜? 루트에 1제곱 플러스 1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나와야 돼? 자, 루트 2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끼고 돌아가는 것이 뭐야?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루트 2분의 1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것도 뭐야? 사인의 45도가 되겠죠? 그럼 얘도 뭐야?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인의 45도하고 코사인의 놈의 45도는 얼마? 루트 2분의 1 값을 갖는다는 얘기 똑같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얘를, 자, 요렇게 해주면은 밑에 게 뭐가 나와요? 자, 2가 나오고, 위에 거는 뭐가 나온다? 루트 2가 나온다.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하고, 여기는 2분의 루트 2하고 무슨 값? 같은 값이란 얘기죠. 자, 그거 말씀드렸고요. 탄젠트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1분의 1이니까 45도는 1의 크기를 갖는다. 이런 것들이 특수각의 삼각함수의 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자, 계산기가 있지만 어느 정도 외울 수는 있는 거. 자, 외워 놓으시는 게 계산상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입니다. 되도록이면 요거를 갖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인 0은 0. 30은 2분의 1 나왔고요. 45는 2분의 루트 2. 자, 2분의 루트 3, 1이 나옵니다. 자, 다시. 자, 0에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이거랑 똑같은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분의 루트 1은 2분의 1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 하면 2분의 루트의 2의 제곱이잖아요. 그 얘가 뭐 나온다 했어? 2가 나온다 했잖아. 1이죠, 이렇게. 이렇게 외워도 된다는 거예요. 0, 1, 2, 3, 4, 2분의 1, 2, 3, 4,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자, 사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 아까 무슨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래프가요? 자, 코사인은 이렇게 내려오고 사인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면 0도하고 90도하고 사인하고 코사인, 코사인이고 요거는 좀 사인이니까 코사인과 사인은 어떤 거야? 정반대 크기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요. 자, 가는 거고 요 놈이 어디로 가요? 저쪽 끝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이 어디로 가? 일로 가고요. 얘가 어디로 가? 일로 가겠죠? 가운데는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거꾸로 쓰시면 돼요. 여기부터 거꾸로 쭉 쓰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인 하나만 외우면 코사인은 그냥 1타 2피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탄젠트요. 0이죠. 루트 3을 나오고요. 자, 1이고 루트 3이고 얘는 무한대. 그러니까 탄젠트는 90도에 가까울수록 뭐가 나온다? 무한대. 측정 불가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요. 자, 또 하나 성질이 있어요. 사인을 제곱해가지고 코사인을 제곱 더한 값 항상 무슨 크기를 갖는다? 1의 크기를 갖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아주.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예를 들면 사인의 30도니까 2분의 1이야. 자, 이거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자, 이거 코사인 30도. 자, 이거는 2분의 루트 3의 자, 제곱이 되죠. 30도일 때는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 나온 거야 이게? 4분의 1이고요. 자, 얘는 4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얼마? 3. 그래서 4분의 4니까 얼마 갖는다? 1의 크기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성질이 이 성질입니다. 그 성질. 자,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요, 루트에다가 어떻게 구해야 돼? 1 마이너스에다가 사인의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성질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사인의 세타는요, 어떻게 해? 루트에다가,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더란 얘기예요. 그 성질 때문에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자, 만약에 코사인 세타가 0.8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 들어가야 돼요? 0.8의 제곱 들어가는 거죠? 그 결과는 뭐 나와야 돼? 사인 세타는요? 0.6이 자, 등장을 합니다.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자, 요게 만약에 0.8이면 얘는 얼마 나와야 돼? 0.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야 나오겠죠? 숫자가. 자, 그래서 요거, 마무리를 좀 하면요. 일단 요거 한 개 해서, 자, 이렇게 그림 한번 그리면 세타 그릴 때 여기가 1로 잡는 거예요. 1로. 1로 딱 잡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뭐야?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얘가 만약에 .8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은요. 사인 세타는 뭐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6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얼마가? 0.8 나와야 얘가 1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는 역률에 관련된 거, 요거는 뭐에? 무효율에 관련된 거. 자, 요거 한 개 나오니까 역률이 80%다 그러면 무효율은요? 뭐 볼 거 없이 60% 나오는 거예요. 역률이 60%다 그러면 무효율은요? 80%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딱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정리 잘 하시면 돼요. 삼각함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호도법에서 파이는 1파이는 몇 도가 걸렸는다? 180도를 가게 갖는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피타고 정리해서 자, 임피던스와 저항과 리액턴 관계 자, 그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는지 자, 그런 마음을 익히시면 삼각함수 자 그런 두려움에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요것만 노력하시면 됩니다.